사바 HSPF 필터. 연료는 그냥 만재가 답인 것 같아요. 만재 김만재씨가 답인 것 같아요. 레이드도 물통과 똑같아요. 그래서 레이드는 어떻게 세팅하느냐, 처음 이륙하기 전에 사거리 있잖아요. 레이드 19km 넘지 않거든요. 45km 해주고 난 다음에 레이드 자체는 탐색에서 PD 레이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러면 끝. 네, 그리고 좀 손에 여유가 있다면 무장을 스페 F로 바꿔놓는 거죠. 아무래도 스페 F를 먼저 쏠 거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랜딩기에 썼고요. 자, 날면 돼요. 끝. 자, 물텀이 제가 뭐라고 했죠? 원딜. 물텀은 근접전화 하는 기체 아닙니다. 원딜이에요. 그러니까 아군보다 항상 저 멀리 뒤쪽에서 앞에 아군 세워두고, 앞에 리본 세워두고, 뒤에서 쪼빠쪼빠. 뭔지 아시죠? 선도는 쉽고. 네, 리본 세워두고 쪼빠쪼빠 하는 거예요. 리본 세워두고. 감독이 볼 받겠었네. 부딪힐 뻔했죠. 볼 받겠어. 어우. 이륙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갑시다. 자, 저게 미국이 없죠. 미국 없으면은 그래도 좀 낫거든요. 가면 돼. 그리고 5,000 정도 언저리에서 놀면 될것 같아요. 너무 고도 안 먹어도 돼. 한 5,000. 그 비행운 안 생기는 고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딱 고도 먹고 게임하면 돼. 자, 고도는 5,000은 넘어가지 마세요. 비행운이 안 생기는 고도, 그쯤에 있으세요. 전방에 적 보인다. 뭐야? 뭐야, 이거? 전방에 적 있다. 59km 전방에. 이런 금방 이놈 시끼 같은 애라고. 고도 먹고 오는 놈 있네. 저기, 보이죠? 비행운. 한시 방향 전방 50km 전방에 적. 고도는 한 6,000에서 7,000. 락 잡아놨어요. 219 보이네. 씨, 엄마입니다. 그리고 물텀이 좋은 점이 뭐냐면 미사일이 많잖아. 그래서 미사일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상황이 왔고 쏠만하다 싶으면 쏘면 돼. 쏠까 말까 망설이지 마, 제발. 플리즈 플리즈. 망설이지 마. 잠깐만, 락 잡히는데? 양쪽에서 락 잡혔어. 들어올 거야, 형. 이렇게 계속 들어올 거야. 계속 이래 들어올 거야. 한발 쏴. 안 빠지면 너 죽는다. 들어올라면 들어와봐. 아, 나 많다. 이래 놓고 확킬 나는 그 뭐냐 타이밍 있잖아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18km 정도. 그때 한발더 까놓는 거죠. 그냥 들어오면 좋게. 23 보이고. 그건 쟤 죽겠는데. 느낌이 죽을 것 같은데. 처음에 쏜 거에 맞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닌가? 습관이 안 맞나? 비행운 생길 것 같은데, 이제. 그치. 쟤 뭐지? 진짜. 웃긴 놈이네. 뭐였을까요? 저 친구의 정치는. 자네는 뭐였니? 자, 아무튼 비행운 안 생기면서도 한 5,000m 언저리. 가능하면 고도는 5,000 정도 먹는 게 좋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범위 내외 전투 있죠. 레이더에. 레이더 범위 내외 전투 6번. 요거죠. 요거. 요거 항상 해두는 거예요. 요거. 요거. 해두고 락온 끄면은 풀리거든요. 잠기거든요. 이렇게 해두고 날면 돼, 그냥. 복잡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해놓고 잡히면 쏘면 돼. 뭐, 오면 잡히잖아. 잡히면 그냥 쏴. 뭐, 고민하지 말, 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어. F번을 좀 거두세요. 지금 너무 빠를 필요 없으니까. 안 돼, 안 돼. 쏴두는 거야. 또한발더 준비해놔. 혹시 모르니까. 맞으면, 아우, 감사하고. 지나가는 거죠. 또, 락온 잡아놔. 보이죠? 그럼 네, 쏴. 지금. 쏘면 돼. 예. 손에 저 뒤만 잠시 손에 던져주고. 플랫 뭐. 그쵸, 맞으면 죽었고, 아님 말고. 아, 진짜 물텀은 역시 여전히 좋다. 사기다, 사기. 아군 앞에 딱 세워두고, 뒤에서, 몰래몰래. 뭐 어때? 계속 쏘는 거지. 사와 H가 사기라고요! 봅시다. 사기인지 아닌지. 아군 쏜거 같은데. 아군 쏜거 같은데. 느낌. 아무나 맞아라! 몰라! 미안하다 하면 되지, 뭐. 사과할게. 와, 뭐야? 지금 하킬? 아무것도 할 아니, 못하고 진짜. 나 이거, 그, 뭐, 자격증도 안 땄는데. 아, 진짜. 마셨어요! 리본님. 이리 와. 안 되겠다. 한대 맞아야 되겠다. 리본, 이리 와! 사기네, 사기. 예? 아, 사기네.
미그 23ML 이후로 또 사기 하나 나왔네. 아 진짜 골장비. 미국에도 사기 골장 하나 나왔다. 이래도 안 살 거야. 이래도 안 살 거냐고. 사지 마. 사지 마. 사지 마. 이래도 안 살 거면 사지 마. 아 이거 참고로 이거 골장비는 대여는 골장비 혜택을 안 받거든요. 여기서 곱하기 2하면 돼요. 그러니까 8만 원 정도 벌고 경험치는 12,000 정도 먹었을 거예요. 8만 원에 12,000.